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이분이 고구마 말린 걸 가지고 네. 빼떼기 죽을 하겠습니다. 빼떼기요? 응, 빼떼기. 왜냐하면 고구마가 옛날에 많으니까 이것만 다 소화를 못하고 말려서 엄마들이 이걸 했는데 그냥 바쁘니까 그냥 빼떡빼떡 썰였다고 그래서 빼떼기라고 하는데 이거 소주도 만들어요. 아. 소주가 빼떼기 말린 거가 소주 만든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옛날에는 밭에서 헛구덩이에서 그냥 기계로 삐져가지고 네. 말려서 다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술이 없는지 고구마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빼떼기 죽이 통영 전통 음식이에요. 빼떼기 죽이라는 게. 그러면 요즘 시장 가면 빼떼기만 삶아가지고 해서 하는데 옳게 해 우리 어릴 때는 엄마들이 여기다가 팥하고 동부하고 저하고 같이 넣어서 그래 만드는 게 빼떼기 죽이에요. 보통 빼떼기 죽은 빼떼기를 물에 이렇게 막 좀 담궈놨다가 콕 삶아 먹는 줄 알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도 보면 잘못 전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첫째 이거 파트를 먼저 삶거든요. 팥이 너무 딱딱하니까 먼저 삶아가지고 이걸 중간에 넣어서 같이 삶아야 되는데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팥 이거를 물 한번 붓고 그냥 삶는데 팥은 그래 삶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 엄마들한테 배울 때 팥은 찬물을 세 번 부어서 끓여야 팥에 대한 붉은 물이 다 나온다고 했어요. 나중에 세 번째 물을 부어서 오래 놔두면 훅 퍼지거든요. 그러면 동지 팥죽 할 때도 믹서기 갈 때도 수월하고 좋고 아니냐 그런 거 없었네.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엄마들한테 팥 삶는 거 세 번째 물 붓는 거예요. 많이 졸아졌지요. 세 번째는 물을 좀 낮게 부어야 돼. 이게 팥이 퍼져야 되니까. 내가 갖고 왔다. 아, 그래요. 말리고 할 때 먼지 들어가나 싶어. 가볍게 그냥. 네, 네. 먼지 털어내는 대로. 얘랑 합해지니까 물이 너무 많아. 많으면 넘쳐서 안 돼. 아, 이거. 이게 뻑뻑하거든요, 빼떼기는. 네. 워낙 말랐기 때문에. 이래서 소다를 조금 넣으면 부드럽고 빨리 삶겨요. 소다는 몸에도 괜찮아. 소화도 잘 되고. 네, 조금만 넣으면 돼.
사는 거는 새까만데 집에서 하면 안 새까매요. 집에서 하면 약간 카라멜 색인데 너무 달면 맛이 좀 별로 달면 안 된다. 얘는 약간 조금만 약간 단맛이 조금만 있거나 이런 정도. 난 겨울에 단팥죽 해가지고 찐빵하고 조금 너무 적어도 안 돼. 좀 더요. 이 조금 한 숟가락 정도 되는 것 같다. 티스푼 한 스푼 정도 돼. 손맛으로 모락모락이 오르면 자연의 밥상을 차렸네.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그 위대한 밥상을 먹였네.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